아이고, 술 먹으면 내 눈빛이 사람 눈빛 같디? 술 먹으면은 귀신이여. 뭐가 호딱 쎄 갖고 있잖아. 어떤 때 네가 겁나. 보면은 겁난다고. 저 사람 죽일 듯이 지랄하고. 그러고 이거 또 바닥 뭐 하면은 일만 저지르잖아. 술만 먹으면은. 약간 좀 착잡하죠.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기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 이혼을 하면 혹시라도 애들한테 나중에 좀 아빠 없다고 그런 말 듣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할머니가 이래. 내 새끼 불쌍하다. 어떻게 불쌍해. 니네 이 시대 할머니가 그래. 아이고, 세상에 내 자손 생각해서 안 보고 싶대. 니네 할머니가 불쌍해, 불쌍해. 어떡하면 소냐. 나 너하고 못 살아. 그러면 나도 못 살겠다. 그래, 지도. 아주 염치없이. 그래, 헤어져. 헤어져 줄게. 근데 그 다음엔 언제 그랬더냐, 싶게, 그래. 근데 친정엄마가 지금 애기 같이 돌봐주시는데 친정엄마도 같이 못 살겠대요, 신랑. 어떻게 사니? 나 내가 친정엄마라도 나안 보고 싶어. 근데 저는 지금 애기 혼자서 키우기에는 너무 힘들 거. 제가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친정엄마랑도 자주 싸우는데 친정엄마도 막 집을 나가겠다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가 살아야 되니까는 어떻게 부모님이고 남편하고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았으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헤어진다는 얘기가 그렇게 쉽진 않는 얘기네. 아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니네 어머니하고도 합수는 안 들어. 엄마하고도. 이게 뭐 건강운이나 금전운 이런 건 어떤가요? 별로 안 좋다. 니네 신랑도. 건강. 몇월 며칠이야? 이 집에 누가 불리던 사람 있었니? 신줄이 있어. 근데 그 윗대줄로는 이렇게 빌었던 할머니가 있어. 그래갖고 그 신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닦지 못한 조상들이 그 허주같이 자꾸 따라붙어. 신으로 피해자지. 조상으로 피해자야. 그러고 싶지 않고 사주로 보면 머리도 똑똑하고 괜찮으라는 아이였는데 신줄로 자꾸 너를 이렇게 애를 기다려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는 힘든 거야. 이 사람이 아빠로서 노릇을 할까요? 계속 이렇게 실려 갖고 다니면 아빠는 너 못해. 조상이 실려 있어. 조상이 다 실려 갖고 니네 신앙할 때 한둘이 있는 게 아니야. 다 실려 갖고 있어서 조상에서 실려 있어서 몸이. 어쩔 때막 이렇게 술 먹고 해코지할 때는 그냥 주말 부부처럼 좀 떨어져서 사는 게. 왜냐면 애들 때문에요. 애들이 이제는 조금 인지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돼서. 어디다 방을 얻어놓고 한 번씩 주말 부부 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자기도 하고 나면 혼자 내 생각이 들때 있잖아.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도 있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근데 술 한잔 들어가면 다 실려버리기 때문에 크게 되질 않아. 술만 먹으면은 남이야. 니네 신랑 아니야. 맑은 정신에 앉아서 초곤초곤 얘기도 하고 성질도 내보고 하잖아. 그러면은 자기도 혼자서 이러지 말아야지 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신랑이 사업 같은 거 하는 건 맞나요?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내가 혼자서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는 일은 그런 대로 해. 이거요? 니네 신랑 하는 일은 올해도 문서는 있고 하는 일은 그대로 해. 옆에서 그래도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평상시에는. 그러니까는 사람은 도와주려고도 하고 옆에서 그래. 그래서 괜찮아. 올해도 괜찮지만 요래도 하는 일은 올해도 그런 대로 하지만은 내년 되면 또 괜찮아. 더 괜찮아. 이 할머니가 와갖고 저러는 거그 꼴을 보기 싫어해. 할머니가. 이 장씨하고 이 씨하고 합수가 안 들었어. 지금 방법이 그래도 떨어져서 주말부부 할수 있으면 주말부부해. 볼게뭐 있니? 내가 너보러 얘기할 게뭐 있니? 그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헤어지자고 그래도 말만은 그러지. 절대 헤어질 사람 아니고. 다시 살라고 그러니까 네가 감당이 안 되고. 그렇잖아. 네가 감당이 안 돼. 신랑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이나 땅 같은 거 만약에 사게 되면 이 사람 명의로 하면 안 되죠? 네가 문서도 잘 지고 있고 재물도 네가 있어. 네나 신랑도 재물이 없지는 않은데 가지고 들고 있는 재물이 못 된다 그래. 근데 너는 들고 있는 안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싸놓는 재물이거든. 그래서 하려면은 네 이름으로 하거라 그런다. 제가 혹시 그 이동 같은 거 있나요? 차라리 아예 지역을 바꿔서 이사를 갈까 싶어서. 내년에 가. 올해는 가도 그냥 그냥 그래. 근데 내년에 가면은 금전으로도 좋고 문서도 들어오고 내년엔 이사 가도 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올해는 금전으로도 되게 힘이 들어.
지금은 뭐를 해도 돈이 안 되고 자꾸 나갈 일만 있지 없어. 내년에 갈 때 신랑 떼놓고 갈까 싶은데. 저 신랑 땅 떨어진다. 또 찾아와. 그래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자. 그래 애들 때문에 이렇게 네가 자꾸 달래. 네가 이렇게 해서 정말 헤어지려고 생각하면은 몇 년 있어야 돼 더. 내년 돼서 왜 못 헤어지는 줄 아냐? 내년엔 돈 벌어갖고 너한테 갖다 줘. 갖고 와. 구단번 하고 나면 잘 될 것 같지. 그러면 안 할 사람은 어디 있냐? 근데 이 집은 그렇게 해서 굿해서 될 집도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자꾸 풀어내줘야 돼. 이 집은. 이 친구 조상 좀 자꾸 닦아줘. 속개나 썩이겠어. 근데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머리도 좋아. 이 친구가. 너가 가슴으로 예, 가슴으로, 너 뭐가 아프냐, 가슴으로? 어디 아프니? 가슴이 아프다고 자꾸 그러는데. 심장 좀. 그러니, 가슴이 내가 앉아있는 자꾸 기침 나고, 답답하고, 여기, 그래. 그래서 내가 기침 지금 몇 번 했거든. 근데 할머니가 여기 가슴으로 아프대. 그래서 자식도 혼자 키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 이 친구를 다독거려가지고, 조상 다독거려서, 그러고 사는 수밖에 없어. 근데 뭐 술을 마시면 심해요? 어떻게 몇 사람하고 싸우고 거의 그리고 또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도 물건도 부수고 막 엄마한테 대들고 막. 너 내가 우리 기준님한테 시원한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떼놓으려고 해도 되질 않아. 제가 항상 일을 하는데 금전적으로가 너무 항상 힘들어요. 저는 좀 이제 올해는 더 힘들어. 희한하게 일 계속 하는데 항상 힘든데 나중에는 그래도 좀 늦재물이 있어 네가. 그러니까 네가 초년에 그냥 고생해. 그리고 1,000원짜리 살 거 500원짜리 사고 외식 한 번 할 거 집에서 밥 한 끼 그냥 같이 애들하고 먹고 그래. 아끼는데 그걸로 또 술을 먹네. 본인이 다 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심장 이쪽이 안 좋아서 저는 언제까지 살 수 있지 그 생각 좀 막 들 때 있어요. 제가 빨리 죽고 그런 거는 있나요? 네가 몇 년 안에 고비가 한 번 또 있어. 그러니까 그때 네가 갑자기 길 가다가라도 쓰러지는 운세가 있어. 왜냐하면 노중객사 혼신이 있어. 올해는 없는 거죠? 올해는 괜찮아. 이 노중객사 혼신이 참 무서워. 그 할머니가 너 여기 조심하래 가서. 저는 바라는 게 딴 건 없고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죽기 전에 좀 많이 물려주고 갖고 싶어서. 그래도 늦대물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약속은 하나 해. 꼭 음력 1월 달에는 꼭 선생님들 찾아가서 점사 보는 거. 그렇게 안 되면 선생님한테 전화 점사라도 봐. 알았어? 그해 그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알았지? 용기 갖고 살자. 신랑하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 듣고 그거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받아들이고 네, 잘 맞춰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